안녕하세요. 리플럭스입니다. 제가 기획제로 완전히 전향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UI뿐만 아니라 실제 서비스 구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야기하게 될 내용은 백엔드와 UI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서비스를 구축을 하게 되면 백엔드에 대해서는 실제로 고민할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서비스가 있었고 이걸 개선해야 되는 경우는 문제가 좀 많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기존 서비스가 있다면은 현재 있는 것들과 새로 만들어지는 것들을 비교를 하고 작업 공수를 체크를 해야 되고 기획서에서는 의도는 알겠지만 이 부분이 현재 구조에서 바뀌기가 쉽다 안 쉽다를 또 구분을 하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서비스에서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적으로 예를 들어주는 게 바로 은행 서비스인데요. 은행 서비스 같은 경우는 하루에도 12시가 되면은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이 되고 결제가 안 되는 데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 이유가 간단히 말해서 그날 정산을 하고 데이터들이 전국에서 결제가 된 내용들을 서로 체크해서 여기서 서로 겹치지 않는지 내용이 빠진 건 없는지 체크하고 확인하고 결합하는 과정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로 서비스와 어떤 연관이 있는가, UI랑은 또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좀 보겠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런 커머스 화면인데요. 네, 커머스 화면을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상품들이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들이 어떤 순서로 노출이 되는지, 또 어떤 필터링을 통해서 노출이 되는지, 그리고 검색어에 따라서 또다시 어떤 상품들이 노출이 되는지, 카테고리, 필터링, 그리고 이런 노출 순서 같은 것들이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좀더 까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보는 이런 상품 화면들 UI 이전에는 엑셀 파일 같이 생긴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네, 이런 화면을 보게 되면은 데이터베이스가 쌓여 있는 방식을 알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단에 어떤 구분 값들이 있는지와 실제 내부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쌓여 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개별 이 컬럼들, 이 내용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필터링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이 나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기 쉬운 게 그냥 이미지 썸네일 있고 세부 텍스트 타이틀 있고 가격 있고 뭐 세부 옵션들이 있는 거 아니냐 별점들 있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기 쉽지만 실제로 상품 데이터에서 저장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가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개별 세부 필터에서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는지 아닌지 그리고 판매량은 또 어떻게 되는지, 등록 일자는 어떻게 되는지 같은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뒤쪽에 이렇게 숨어 있는 데이터들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런 개별 필터링에 따라서 순서가 달라지거나 노출 방식이 달라지거나 하는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엔드하고 UI 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세 가지가 항상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데이터를 보여줄 것이냐, 그리고 그 데이터를 어떤 노출 방식으로 보여줄 것이냐, 뭐 이렇게 리스트인지 썸네일인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말 그대로 노출 순서입니다. 순서를 어떤 순서 기준으로 맞춰놓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단순히 이런 아이템 목록뿐 아니라 이런 검색에서의 리스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색을 했을 때 연관 상품을 보여줄 것이냐, 아니면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에 가장 밀접한 것들을 자동 완성시켜서 보여줄 것이냐. 심지어 그 노출 순서는 가나다 순이냐, 아니면 연관 순서가 높은 순이냐,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찾은 아이템 순이냐 같은 것들을 퍼센티지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이 케이스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라라는 식으로 로직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지점들을 백엔드 개발자가 알아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자 입장에서 이 순서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UI 관련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순서가 있다, 필터가 있다, 어떤 특정 방식대로 보여주고 싶다,
무조건 백엔드하고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백엔드라는 부분이 애초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백엔드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어차피 아이템 목록들이고 그냥 개발들이 하는 건데 그거를 기획자나 혹은 디자이너까지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신규 서비스에서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기존 서비스가 있고 혹은 다른 서비스에서 벤치마킹을 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분석을 하실 줄 아는 분들이라면은 이런 아이템들이 노출되는 방식, 기준, 그리고 순서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이 실제 사용성과도 굉장히 깊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저희가 아마도 커머스 관련된 부분이라거나 혹은 아이템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라던가 혹은 사용성이 굉장히 좋은 지점이 갖고 있는 앱 서비스들을 보면서 이 필터링 기준이 혹은 컨텐츠 노출 기준이 데이터베이스와 어떤 연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어떤 지점을 신경 썼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한 건지 같은 것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QA라던가 혹은 단위 테스트 같은 것들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